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나만의 팀을 만드는 거구나. 이제 팀을 결정하는 거구나. 한 판씩 그럼 또 붙어볼까요? 어디로 하면 좋을까? 별별님은 어느 팀으로 하고 있나요? 별별님 어느 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 처음인데 이거 완전 팀이 후지지 않을까? 맨유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선수는 다시 짜야 되는 거지. 선수 다시 짜야 되죠. 아예 처음에 그럼 좋은 팀으로 가야 되나? 이 게임은 PES2020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팀을 깔고 가야겠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나의 나름 되게 애정어린 팀 중에 하나인 인터밀라. 처음에 약하다고? 인터밀라? 인터밀란 괜찮아? 처음에 약하다고? 구단주 이름. 구단주 이름은 하비 채널. 잠깐만. 구단주 이름은 하비 채널. 오케이. 아무 데나 바꿀 수 있다고? 팀을 이끌 최초 감독을 선택하세요. 이거 아무나 선택해도 되나? 내가 봤을 때, 아, 어떤 그걸 잘 쓰는지, 이게 전술을 잘 쓰는지 이게 나와 있네. 인터밀란이 루카쿠가 있는 팀이니까 원톱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즐겨하는 거는 433이긴 한데, 나는 이 친구로 한번 가볼게요. 머리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4231, 나는 4231로 간다. 계약. 아, 이거 뭐야. 뭐가 있네? 나, 별별님 이거 알려줘요. 별별님 나 이거 알려줘. 이거 그냥 받으면 돼? 뭐 이것저것 일단 받아볼게요. 나 별별님한테 이거 받으면서 해야지. 모두 받기? 오케이. 자, 모두 받았고 뒤로. 하빈이 별코인이 제일 좋아. 별코인? 자, 여기 왔어. 아, 이게 별코인이구나. 근데 지금 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맞죠? 그 다음에 선수가 나 20명이 있어. 아, 스탯이 진짜 낮다. 근데 김사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있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계약 어딨지? 계약? 이거 계약. 그리고 여기서요? 스카우트? 스카우트로 가요? 스카우트? 아니, 에이전트? 나 튜토리얼 아직 안 끝났다고? 스카우트 그래, 스카우트. 소속클럽 FC 바르셀로나? 자, 스카우트 하시고. 영입? 영입해야 돼요? 이거 영입해? 어떻게 되는 거 알려줘야 돼. 그거 해요? 오케이, 영입. 자, 레벨 1의 선수로 영입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뽑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스쿼드! 아, 선수 교체. 자, 좀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꿔?
혜민아 오픈 채팅. 옆에 옷을 눌러라. 옷. 아, 바꿀 수 있는 사람? 마라도나로 바꿔. 이렇게 해서 바꿔? 이렇게?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하고. 옷을 눌러서? 마라도나를 누르고. 끌고 오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자, 마라도나를 탑으로 놓고요. 그리고 마라도나를 밑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를 원톱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센터백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친구하고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척척 나오지 각이. 그리고 AMF 여기서 이 친구보다? 아니네. 아, 이 후지다. 방법 없나? 다 이제 다 그만 고마고마한 것 같아. 그쵸? 63이 낫지 그래도. 자, 이제 하면 되나? 자, 그 다음에 나가볼게요. 변경사항,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스쿼드 가지 다시 볼게. 아, 이거 안 바뀌었어. 전술을 좀 바꿀 수 있나? 이 친구. 요 친구? 오케이. 공격수 위주로 그냥 아주 그냥 쫙쫙 가는겨. 오, 야, 각이 좀 나오죠? 오. 자, 그리고 아까. 그리고 센터백. 이 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왔어. 저장하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경기로 가면 되나? 친구와 매칭하면 돼요, 지금? 친구와 매칭하면 돼? 내 팀? 자, 내 팀, 오케이, 내 팀. 자, 내 팀. 왔어. 트레이너, 오케이. 확인. 여기 선수 전환이 있네? 이게 뭐지? 여기 뭐야, 뭐야? 선수 전환, 오케이. 이게 뭐지? 여기서 뭐 마라도나 체크해? 자, 마라도나 체크했어요. 64짜리? 이 친구, 이 친구? 오케이, 오케이. 눌러서 전환. 아, 아, 능력치 나중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러고 강화하면 된다고? 좀 어려운데? 이제는 강화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서 선수 들어가서 선수에서 마라도나 들어가서 마라도나 클릭하고 육성?
육성 눌러서. 육성에 사용할 트레이너. 이걸 누르고. 다음? 자, 육성을 실시합니다. 자, 마라도나 육성 중. 된 건가? 된 거야? 끝? 또 해? 또 할까요? 아니구나. 도전 과제가 있네. 야, 이거는 근데 지금 별별님이 이걸 알려줘가지고 초기 세팅을 잘 잡았지. 이거 혼자 하려고 했으면 이거 엄청 헤맸겠다. 하비시널 레벨 2가 되고 레벨 3이 됐네. 레벨이 막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여기서 다 읽고 뒤로 도전 과제? 중계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돼? 중계 데이터 받아야 돼? 중계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지? 오케이, 다음에 왔고. 자, 도전 과제? 이거 받기 눌러요? 하나씩?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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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다.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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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정렬 도전과제 또 들어가서 정렬 이거를 수령 가능으로 바꿔주면 되나? 이걸로? 오케이, 이제 게임을 하면 됩니까? 이제 그냥 게임하면 되나? 이제 어떡해요? 경기? 뽑기? 그냥 뽑기 어디서 해? 계약가서 에이전트? 계약가서 에이전트 특수기술 아니면은 요거 스탠다드 특수기술? 오케이. 메뉴 각인 거야? 요거 간다 뽑는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팀으로 가서 스쿼드 관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카르디를 넣어야겠죠. 자, 우리 이카르디의 마라도나.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아까 라이트백 이 친구를 여기에. 그리고 77, 79 이 친구를 일로 보내는 게 낫겠네. 자, 이 친구를 여기에. 레프트백이 완전 심한데? 자, 수비형 미드필더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약하네. 골드 이 친구
친구 여기? 음, 카반이 좋잖아. 에딘송 카반이 엄청 좋은거지. 마피아님 카반이 엄청 좋은거예요. 레프트백이 영 시원치가 않은데. 아, 레프트백이 시원치 않네. 얘를 만약에 레프트에 놓으면 74. 센터백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가 조금 되게 애매하네. 저장하고 간다. 됐죠? 가볼까? 친구 매치 어떻게 해야 돼? 온라인 대전? 자, 도전 과제에 가서. 네, 하나씩 해야 돼? 이게 원바로에서 아이템 받는 기분도 좀 나네. 됐어? 된 건가? 그리고 오, 계속 돈을 주네. 계속 돈을 준다. 하나 더 뽑고 올까? 됐나요?